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화성 설계는 신도시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화성 설계를 주제로 한 수레바퀴 모형을 탐구하기에 앞서 도시공학과 토목공학적 관점에서 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건설을 건물 설비 시설을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설공학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공학, 설비나 시설을 짓는 것은 토목공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는 학문적으로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세우는 대상에 따라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의 구성요소, 규모, 배치, 환경 등을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도시공학이 건축공학과 토목공학을 물론 공간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융합전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리하면 전통적인 토목공학으로부터 건물을 짓는 건축공학이 분화되고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들이 다시 융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화성을 설계한 정약용은 오늘날 토목공학자, 건축공학자, 도시공학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을 상호 배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화성을 설계한 정약용 선생은 건설과 관련된 세 분야의 능력을 모두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늘날 도시의 거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토목설계도인 성서를 남겼으며 건축설계도에 해당하는 옹성도설, 포르도설, 현안도설, 누조도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옹성도설, 포르도설, 현안도설, 누조도설과 같은 도설들은 선행기술을 분석한 다음에 수원화성 상황에 맞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공학 논문이나 특허 명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학 글쓰기 방식입니다. 글을 보면 정약용 선생은 도설 후반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도면은 성설 이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글에서 전해지는 그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흔히 화성 성역의계를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화성 건설 계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성 성역의계는 건설 후에 펴낸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의 화성 설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학과 정약용 선생을 설명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북 공신도는 정약용이 설계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의 화성 설계도와 가장 유사한 도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화성 설계도와 가장 유사한 도면은 1795년 2월을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부 성조도입니다. 이 그림은 화성 건설 기간의 부대의 훈련 배치 사항을 정리한 작전 지도입니다. 화성부 성조도에서는 이미 축성을 마친 부분은 흑색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화성 건설 초기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성벽 라인도 최종 완성된 모습과는 차이가 있고 공신동과 같은 방어시설물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이 처음에 설계했던 화성의 모습을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림이 남아있지 않은 도설들과 조선왕조 실력의 관련 기록, 정약용 선생 스스로 자신의 일대기를 정리한 자찬묘지명, 화성 공사 기간에 제작된 군사훈련 지도인 화성부 성조도, 공사를 마치고 발행한 화성 성역의계 등을 종합해서 꼼꼼하게 퍼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최초의 화성 설계안은 실제 아는 유물이 아니라 추론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화성부 성조도가 화성을 건설하는 도중에 그린 것이라면 화성이 완성된 다음에 그린 그림으로는 화성도와 화성 성역 위계에 기록된 화성 전도가 있다. 화성부 성조도와 화성도는 투시가 조잡하지만 화성 성역 위계의 화성 전도는 오늘날 조감도에 해당하며 드론을 띄워 그린 것처럼 가장 완성도가 높다. 정조대왕은 그림을 조잡하게 그릴 경우 관직을 삭탈할 정도로 그림을 중시하였다. 화성 전도를 그린 사람은 엄치욱으로 마병 병과 군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기갑부대 소속 공병 장교이다. 그는 화가인 동시에 건축가이기도 하다. 그는 의궤나 국가 공식 문서의 도면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국토건설부 소속 설계사로 활동한 셈이다. 앞으로 수원부에 성을 쌓으려고 팔도에 명하여 성지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게 하였는데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윤범행이 그려 바친 그림이 매우 조잡하였으므로 그의 관직을 삭탈하여 잡아다가 추문하게 하고 이우현을 대신 임명하였다.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최초의 화성 설계안은 실제 아는 유물이 아니라 추론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성설은 화성공사를 1년여 앞둔 1792년 겨울에 정약용 선생이 제출한 화성건설지침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성제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명나라 병서, 무비지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설은 규모에 관한 것 1건, 재료에 관한 것 1건, 공법에 관한 것 4건, 운송에 관한 것 2건 등 모두 8개의 건설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푼수지침은 성벽의 길이와 성벽의 높이를 정한 것입니다. 2번 재료지침은 성벽의 재료를 정한 것입니다. 3번 호찬지침은 성벽을 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4번 축기지침은 성벽의 기초공사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5번 벌석지침은 돌을 다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6번 치도지침은 채석장에서 공사장까지 돌을 운송하는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7번 조거지침은 새로운 수레인 유형거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침입니다. 8번 성제지침은 성벽을 수직으로 쌓는 방법에 관한 지침입니다. 성설 8개 지침 중에서 성벽을 쌓는 공법을 설명한 3번 호찬지침과 유형거 설계대에 해당하는 7번 조거지침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제출한 성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어제성화 주략으로 발표하였고 그 뒤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93년 12월 6일에 화성건설기관인 성역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사구역을 배당하고 구역별로 세부공사 내용을 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설 8개 지침은 8번 성제지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 화성공사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북적마을을 성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성의 규모에 관한 1번 푼수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초공사는 1794년 1월 7일부터 4번 축기지침에 따라 시작되었고 1794년 2월 28일 장안문과 팔담문 공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원천의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공사와 더불어 수문인 화옥문과 남수문의 기초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은 3번 호찬지침에 따라 외충대탁공법이 적용되었으며 건설 자재는 2번 재료지침에 따라 벽돌보다는 돌을 주재료로 하였습니다. 돌은 5번 벌석지침에 따라 규격을 정해 미리 다듬었으며 6번 치도지침에 의해 미리 준비된 운송론을 따라 7번 조거지침에 따라 제작된 수레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정약용의 성설 지침이 적용되어 착공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8개 지침 중에서 우선 4개의 지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분수자 첫째, 분수 금차 신읍지성 기위약 3600보 지금 이 신읍의 성곽은 그 주위가 대략 3600보인데 가이 구용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병곡 성계지 곡성, 즉 옹성까지 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기속약이 장오척, 그 높이는 대략 2장 5척이면 가무 6월, 타고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장 부재개, 여장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범석재, 급공역 용비병 모든 석재와 기술자와 인부 및 비용은 2차 위준, 모두 이것에 기준합니다. 성벽의 길이와 높이를 규정한 성설 1번 분수 지침은 가장 이상적인 규모라기보다는 화성을 건설할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축성 비용, 방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적이 쉽게 넘나들지 못하는 최소의 높이, 최소의 인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의 성벽 길이, 낮은 성벽을 보완할 수 있는 공격형 방어시설 등을 설계의 핵심 요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왈 재료자 둘째, 재료 금이 유벽성 지금 의논이 벽돌성을 하느냐 토성 등설 토성을 하느냐 등의 설이 있습니다. 연동인 불안소벽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벽돌 굽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찬한 판신 벽고비계 또 벽돌을 구워대기가 어려우니 본디 잘못된 계획입니다. 토성수활 외면축회 토성은 비록 외면에 회를 바른다고 하지만 산물교합은 회는 세 가지 물질을 혼합한다고 합니다. 토지여회 불상교부 흙과 석회는 서로 견고하게 붙지 아니하므로 동지방융 토근수함 얼었다가 녹을 때 흙이 부풀었다 가라앉게 되고 우지소륵 회면 다결 비에 삭은 석회의 표면에 틈이 생기게 되어 토점 내창 회칙 외락 흙이 점점 속에서 부풀어 올라 석회는 밖으로 떨어지니 필불가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막여 잉용 석재 반드시 석재를 써야 합니다. 다음은 2번 재료 지침입니다. 성벽의 주재료를 돌로 한다는 2번 재료 지침은 돌이 벽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벽돌을 굽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대량 생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축기 지침입니다. 궁실 성곽 6이 시중 궁실과 성곽에는 오직 기초가 중요합니다. 축기 불고 즉조장 분첩 수미 하뢰 기초를 견고하게 쌓지 아니하면 조장 분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대석 고선 공비 불급 대석을 사용하는 것이 진실로 좋지만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연 분해 천변 진시 백력 수마석 언제인가 부중에 개울가를 보았는데 모두가 흰 자갈, 즉 수마석이었습니다. 연유 습취 불가 승용 물기를 따라 주워 모으면 이루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금이 순지, 궐감 약광, 일장용과 석환, 지금 성질을 따라 구덩이를 파서 너비는 약 한 장이 되게 하여 돌로 다지고 24척 연과 동안, 깊이가 4척이 되게 하여 겨울에 얼게 하고는 우매 1보, 2빌 표목, 분작 3,600단, 한 걸음마다 표목을 세워 3,600단으로 나누고 참호 역부, 영부 철력, 그 다음 인부를 모집하여 개울에 자갈을 지고 와 매전 1단, 단을 채우는 데 따라 급고 기전, 품삯을 얼마씩 준다면 직거자위 계유 부유이, 그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많이 저 나를수록 이익이 많으므로 역작 질추 불일 가전, 힘껏 일을 하여 며칠 안 되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축기조항에는 기초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일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치도지침입니다. 육알치도자, 여섯째, 치도, 장욕행거, 장차 수레를 다니게 하려면 필선치도, 반드시 길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금이 기자 석소, 지금 돌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지우 성소, 성이 있는 곳까지 극이 재치, 마음을 다하여 길을 닦아 여지여시 곧고 평탄하게 하여야 국어 체구, 수레를 끌고 소를 몰 때 방면 최패, 망가지거나 뒤집히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차수 세절, 이것이 비록 하찮은 일 같지만은 소선무야, 먼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치도지침은 돌을 주재료로 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운송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화성부 성조도와 성설의 기록을 통해 정약용은 도로와 물길이 도시를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도록 화성을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서울 남쪽의 교통요지에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를 새로 건설하려는 정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북쪽인 장안문과 남쪽인 팔달문을 가로지르는 중심도로를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심도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행군과 군사지휘소인 장대를 배치하고 중심도로 주변에 상점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제 화성의 규모는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것보다 확장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조의 명예에 의해 북쪽 부분이 확장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쪽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 군사 주둔지와 읍성을 분리하려던 최초의 계획을 수정해서 성벽의 길이가 다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성 성벽의 최초 계획인 성설 분수지침보다 1000보가 늘어나 4600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 5.4km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화성은 자연지형을 되도록 살려서 서쪽 지역은 팔달산을 활용해 산성으로 쌓았고, 동쪽 지역은 구릉을 활용하여 쌓았으며, 남쪽과 북쪽 지역은 평지임으로 성벽을 다소 높게 쌓았습니다. 중심도로는 평지인 남쪽과 북쪽을 관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792년 겨울 정약용 선생이 제출한 성설에서는 성의 둘레를 3600보로 계산하였으므로 화성 설계 초안에서는 부문과 남문을 잇는 선이 직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현장을 방문한 정조는 북쪽 지역 백성의 거주지를 성 안으로 포함하도록 성벽을 확장시킬 것을 지시하여 팔다문과 장안문을 잇는 직선도로가 살짝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중심도로는 이른바 새로 개척한 경제의 길로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화폐와 제화들이 팔달문을 통해 들어오고, 화성 중심도로에 형성된 시장을 통과한 후 장안문을 통해 한양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언덕길인 과천길에 의존하였으나 화성 건설 이후에는 평지길인 시흥길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상품경제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레운송로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고개를 넘는 힘든 길을 피해서 한양과 화성을 잇는 70리 평지 직선 운송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천길과 시흥길. 과천길은
지금의 인덕원과 과천을 지나 남태령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언덕길로서 지방에서 한양으로 진입하는 오래된 길이었다. 과천길과 관련해서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긴다라는 속담이 유명하다. 시흥길은 지금의 의왕과 군포, 안양, 시흥을 지나 노량진을 거치는 평지길이다. 정조대왕의 화성행차는 원래 시흥 방향이 아니고 지금의 남태령을 넘어 과천과 인덕원을 거쳐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1795년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한 나들이 때부터 과천길 대신 시흥길을 택하였다. 1795년 화성행차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행차였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흥길을 닫게 된 것이다. 야사에 의하면 과천길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하여 신하의 무덤을 지날 수밖에 없어서 이를 피하려고 시흥길을 개척했다고도 한다. 경제의 길을 관통하는 장안문과 팔단문은 2층 누각으로 웅장하게 지었고 교육을 위해 성문 앞에는 광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문 앞에 마련한 광장은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팔단문 우측 남공신동과 남수문이 있던 지역은 현재 수원남문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옹선도서를 통해 성문 앞에 접근한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옹성을 설계하였는데 옹성은 성문을 은폐하는 기능과 더불어 옹성 안에 진입하여 성문을 공격하는 적군을 측면이나 후방에서 공격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옹선도설은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옹성도설. 옹성이란 성문을 방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문을 방비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 위에 있는 다락은 화공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록 빗장이 있어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서 돌로 쌓는 성만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은 대개가 평지에다 세우기 때문에 만일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적병이 곧바로 좋은 길로 통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곳에 자리한 성만은 못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때문에 적병이 추격해올 때에는 언제나 성문을 먼저 공격하고 성을 뒤에 공격하므로 병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문을 방비하는 데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중문에서 목탁을 친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중문은 이미 옹성을 의미한 것이고 손권이 윤주성을 철옹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한위 시대에 일찍이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홍인문, 특별히 옹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대개 적병이 옹성 가운데로 들어오면 사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므로 문이 없어도 되고 문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옹성의 제도에는 본래 두 개의 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언의는 옹성은 지형에 따라 둥글거나 모나게 만들고 높이와 두께는 성과 같게 하며 다만 한 짝만 열되 좌우 어느 편이든 편리한 대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도읍으로 통하는 큰 성에나 가능한 것인 까닭에 그 곳문에 대한 제도나 보약에 실려있는 것은 모두 문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제도를 참고하여 옹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문마다 각각 옹성을 두되 거기에는 작은 문을 하나씩 둡니다. 전붕, 노옥, 방안, 파안, 화창, 각대 등의 제도는 옹성의 제도가 이미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그 제도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옹성도설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그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옹설도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비지에 소개된 전형적인 옹성은 좌측과 우측에 문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옹성에 하나의 문을 내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옹성에 하나의 문을 내더라도 방어를 위해서는 가운데가 아니라 옆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단문의 옹성은 가운데에 문을 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옹성 가운데에 문을 내면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안문과 팔단문은 성문을 감싸 보호하는 옹성, 성문 좌우에서 성문의 측면을 방어하는 적대의 배치, 2층 누각 구조 등이 모두 동일하게 설계된 쌍둥이 건물입니다. 장안문과 팔단문의 옹성문 설계는 옹성의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수레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화성이 한양의 관문에 해당하는 거점 상업도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심 도로망에서 벗어나 있는 동문인 창녕문과 서문인 화서문은 옹성의 기능에 충실하게 성문을 최대한 감싸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옹성도설에서 창녕문과 화서문 우측에 문을 연 방식으로 설계를 했으나 실제 시공 단계에서 옹성문을 생략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은 수원청과 나란히 중심도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는 한양을 향해 북쪽으로 뻗어나가지만 물길은 반대로 북쪽 화흥문에서 도시로 유입돼서 남쪽 남수문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한강은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지만 수원천은 파리의 센강처럼 도시를 동서로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의 센강 우측의 우안에 정치와 경제 기능이 집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 역시 우안에 왕이 머무르는 행궁, 시장, 관청 등 중요한 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팔달산 정상에 화성 방어사령부에 해당하는 서장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화성의 좌안에는 통신시설인 봉동과 군사지휘본부인 동장대를 배치하였습니다. 화성의 수문들은 성 바깥쪽에서는 성벽이지만 내부에서는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역할을 하였습니다. 홍해는 무지개란 뜻이며 홍해문은 윗부분을 반쯤 둥글게 만든 문을 지칭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화성 안으로 물을 맞이하는 북수문인 화옥문의 홍해는 신기하게 무지개 빛깔 숫자와 일치하도록 7개로 설계되었습니다. 화성의 화옥문은 우리나라 홍해문 양식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옥문 주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강 하류에 위치한 남수문은 북수문인 화옥문보다 두 개 더 많은 아홉 개의 홍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6년에 큰 홍수로 남수문이 유실되어 1차 복원을 하였으나 1922년 두 번째 홍수로 또다시 유실되어 거의 9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수문을 건설하는 비용은
서문인 화서문이나 동문인 창룡문을 건설하는 비용에 2.5배나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복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수문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남수문은 2012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큰 홍수가 난다면 복원한 남수문도 또 유실되지 않을까요? 복원된 남수문을 살펴보면 수문 아래에 유수지를 만들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천을 성 안으로 포함시킨 설계 때문에 화성의 수문들은 큰 홍수를 겪을 때마다 보수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수문들은 홍해문 상단에 포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수문 자체가 하나의 요새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수문 아래는 쇠창살 문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쇠창살 문은 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쇠창살 문에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화면은 1588년 이탈리아 엔지니어 라멜리가 그린 도면이다. 이 그림은 배를 타고 와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쇠창살 문을 끊고 있는 장면이다. 이 그림은 절곡기를 이용하여 쇠창살 문의 틈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다. 불행히도 화성을 건설하기 200년 전에 서양에서는 이미 절단기와 절곡기를 사용하고 있었다.